예, 청명한 가을 하늘에 오늘은 정말로 이천시 축산물 후보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 축산농가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젖자랴 또 한우농가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정말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 축산 메카로서 정말 명성이 자자한데요. 오늘같이 아름다운 날 축산물 홍보가 널리 되어서 소비가 잘 되어서 여러분 농가소득 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월농협에서는 지금 수입산 조사료가 너무 가격이 높고요. 토울베스크라든가 라이그라스 또 볕집 구하는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월농협에서는 우리 벼타작이 끝나고 홍타작이 끝나면 바로 논에다가 농촌 타작기에 우리가 후미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베일을 만들어가지고 저렴하게 축산농가에 공급해 드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TV 문제도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저희가 경기도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방수된 TV를 어떻게 여러분 힘 안 드리고 공급할 수 있겠는가? 즉 국도비를 들여서 예산을 저희가 내려받고 치밀하게 계획을 추진해서 우리가 여러분 축구를 수고해서 완숙시켜서 여러분 고통 없게 도와드리는 그런 농정을 펼치려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 축산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한 우리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어떻게든지 15만 평 정도의 그러한 넓은 부지에다가 동계작물인 후밀을 대대적으로 심어서 기계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값싸게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같이 아름다운 날 우리 축산물이 많이 소비되고 널리 홍보되어서 대한민국 축산백화로서 이천이 우뚝 서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한다. 감사합니다.